안녕하세요. 야, 이 시간은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연대논술 지원에 대한 가정하에서 이제 해야지. 이 강의는 그지? 야, 이 강의에 연대논술 관심이 있는 사람이 들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연대논술 지원했을 때 수험생들이 지원했을 때 최소한 해야 될게 뭐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서 지원해야 합격한다. 그건 맞는 얘기잖아. 그지? 내가 로또를 사야지 당첨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돼. 내가 연대, 사실 원서가 6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등급까지 없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지. 물론 경쟁률이 센게 이제 부담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또 전략을 등급까지 있는 대학만 쓰는 경우도 있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등급까지 굉장히 다운됐잖아. 대부분이. 대부분이 2등급 합사. 3등급 합류 이렇게 됩니다. 많이 다운됐어, 등급이. 물론 건국대 같은 데는 등급이 새로 생겼다 올해,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운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 지원해야지 합격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아, 로또를 사야지 합격 당첨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원을 했을 때는요, 논술 자체가요, 항상 제가 논술 강의를 이제 수십 년 해오면서요, 어느 시기도 똑같아. 항상 논술은 갈등과의 싸움이야. 갈등. 어떤 갈등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갈등이냐? 갈등이. 나 될까? 야, 이렇게 해서 시간 낭비 안 되나? 이 불안감이 있단 말이야. 항상 그거야. 여러분 동의할 거야. 야, 내가 이 경쟁률 센데 이거 되겠냐, 이거야. 응? 이 갈등이 심하면 그거는 논술을 하는 게 아니라 논술 시간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없지. 자기 만족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논술이라는 것은 자기 갈등과 싸움이야. 그러면 이 갈등이 중요한 게, 강사는 이 갈등을 자기 확신, 해보니까 되는 것 같아. 자기 확신, 확신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내가 하니까 실력이 늘더라. 이게 한두 달 뒤에 늘면 안 돼. 야, 3시간 해보니까 다음에 집에 갈때 실력이 늘더라. 보니까 뭐 1시간 할 때마다 실력이 느네. 이렇게 본인이 느낌이 와야지. 왜? 이거는 어떠냐? 자기가 글을 써보는 거잖아, 논술은. 그리고 다른 애 답안하고 비교해보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느껴? 내가 글을 못 쓰더라도 서로. 다른 애 답안하고 내 답안하고 비교해봤을 때. 뭐야? 쟤? 쟤 답안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머, 저 새끼 봐라? 쟤 호구 같은데 나보다 글을 잘 쓰네? 그러니까 평가는 여러분들 나이잖아, 누구나. 내가 글을 잘 쓰든 안 쓰든 간에. 다른 사람과 내 답안을 비교했을 때 누가 비교 우위인지 알아. 그렇죠? 이건 계속 시간마다 체킹을 해야 돼. 그리고 확신을 줘야 돼. 그러면 합격합니다, 논술은. 일단 지원을 하라. 그 다음에 전문가를 만나라. 이런 분들을 만나야 돼. 어떤 분? 내가 단언한다. 항상 3시간 끝날 때마다 내가 실력이 늘었다. 그런 느낌을 주는 분. 야, 한 달, 두달 돼. 논술은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수능은 모의고사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있지. 그러니까 내가 늘었는지 평가를 하잖아. 논술은 시험장에서 한 방에 끝나는 거잖아. 또 어때요? 평가에 대해서 정교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항상 시험, 보통 논술이 2시간만에 3시간 수업합니다. 수업 끝날 때마다 내가 성적이 늘었네. 아, 실력이 늘었네. 이런 확신을 주는 전문가를 만나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영원히 갈등하다 끝나. 논술 시간에 참여하는 거 외에는 없게 돼.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